실장은 전남지사 출마하십니까?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. 예, 저 다른 지역에서도 출마 안 하시는 거죠? 그 역시 어떤 계획도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. 실장과 조국 수석 공식 부인하셨습니다. 그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대놓고 기자회견 뭐 하면서 출마 결심하고 발표한 분들도 있습니다. 여기 있는 분들 어느 누구도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요. 뭐 충남지사 놓고는 두 분이나 거의 뭐 출마 확실이라고 못을 박을 정도로 지금 정권 출범한 지 6개월 됐습니다. 잉크도 마르지 않았고요. 연불보다 잿밥에 관심 있는 직원들만 넘쳐나면 청와대는 누가 지킵니까? 의원님 죄송하지만 요 비고의 구분은 어디서 하신 건지 뭐요? 예, 요거는 표의 비고란의 분석을 어디서 하신 건지를 이거는 언론에 언론에 나온 건데요. 이런 언론 보도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예. 자, 그러면 잘 관리하겠습니다. 네, 비고란 빼고 지금 혹시 윤영찬 수석에 대해서는 출마 여부를 얘기를 계획이 없는 사람이 꼭 부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